금성에 대한 8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하나, 사랑과 이의 여신. 금성은 로마의 사랑과 이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금성은 밝은 행성이고 지구에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아침과 저녁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둘, 금성에는 달이 없다. 금성과 수성은 태양계에서 달이 없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두 행성 모두 초기 단계에는 달이 있었지만 태양의 중력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달은 행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량 소행성과 혜성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합니다. 세, 가장 뜨거운 행성.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평균 표면 온도는 약 섭씨 462도입니다. 96.5%가 이산화탄소인 조밀한 대기는 열을 가두어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은 열을 행성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넷, 반대로 자전. 금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그러나 금성은 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 특이한 움직임은 금성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금성과 거대한 천체가 충돌하여 뒤집혀서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섯, 하늘의 UFO. 금성은 매우 밝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금성이 UFO라고 믿었습니다. 금성의 밝기는 유황과 이산화탄소로 뜬 빽빽한 구름이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활화산. 금성은 융암이 표면에 흐르고 있는데 이는 수백만 년 동안 화산 폭발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암 흐름이 대부분의 분화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수성과 달리 행성 표면에는 분화구가 더 적습니다. 활화산은 금성을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여섯, 우주선 무덤. 금성의 대기와 표면은 인간과 기계 모두에게 견딜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베네라 2호는 지구와의 접촉이 두절되어 피드백을 전송하기 전에 추락되었고 나사의 마리너 1호 역시 통신에 실패했습니다. 마리너 2호는 금성을 측정을 할 수는 있었지만 짙은 대기를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1966년 러시아의 베네라우는 금성 표면에 착륙했지만 2시간 동안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곱, 1년보다 긴 하루. 금성은 태양을 공전하는데 225일이 걸리고 자전하는데 243일이 걸립니다. 즉 하루가 1년보다 깁니다. 금성은 태양 중력으로 천천히 자전하는데 이는 거의 공전 주수에 잠겨 있습니다. 여덟, 지구의 자매. 금성은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매라고 불립니다. 수십억 년 전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바다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온실 효과와 극한의 온도로 물이 증발하고 표면이 거칠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